안녕하세요, 학군양입니다. 여러분 안녕! 잘 지내고 있죠? 네,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단발에 정말 잘 어울리는 단발 여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은 그런 메이크업을 준비해왔는데요. 모델 또한 저 언니는 단발이 인생의 리즈다라고 느껴지실 만큼 단발이 너무 찰떡인 우리 유진이와 함께 왔어요. 단발에 딱 해주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막 그런 좋은 단어들을 막 입에서 팍팍 뱉어주고 싶은 그런 메이크업을 준비해왔으니까 우리 단발인 친구들 빨리 요거 영상 보시고요. 단발이 되려는 친구들 보시고요. 이걸 보고 단발 뽐부가 오게 돼서 단발이 될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그럼 우리 빨리 메이크업 보러 가보실게요. 얘가 유진이에요. 안녕하세요. 너 그때랑 똑같아. 예전에 그때랑 똑같이 인사하네. 메이크업이 잘 먹으려면 기초공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자극이 없이 순하면서 보습이 잘 되는 빅플레인 캐모마일 라인을 이용해서 피부를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메이크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피부결을 따라서 발라주면 피부에 더욱 좋은데 뭐 성격상 그렇게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바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바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게 조금 이제 바르는 게 안 귀찮아. 아, 나 되게 괜찮은데? 이런 친구들은 그때부터는 피부결을 따라서 좀 발라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실게요. 캐모마일 라인은 스킨, 에멀전, 크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나는 많이 건조하다? 이런 친구들은 다 사용해주시면 좋고 아니야, 나는 좀 그때그때 달라 하는 친구들은 상황에 따라서 로션만 발라줘도 되고 크림만 발라줘도 되는데 저는 오늘 약간 에멀전만 발라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방법은 간단하죠. 여러분 다 로션 발라보셨을 테니까. 예, 네,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냥 바르실 때 약간 많이 이렇게 좀 블렌딩해서 발라주시면 마사지 효과 있어서 붓기도 빠지고 흡수도 더 잘 되니까 블렌딩만 해준다 이런 생각으로 발라주시면 되는데 이게 또 하다 보면 팔이 아파요. 그러면 그냥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에멀전까지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선크림을 얹어줄게요. 자, 제가 사용할 선크림은 셀퓨전시 거마 릴리프 선스크림. 유진이도 알고 있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건조한 피부나 아니면 좀 예민한 피부, 이런 피부에 자극 없이 사용하기 되게 좋은 그런 순한 선크림이에요. 자,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짜서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기초는 바르거나 뭐 할 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이유는 일단 씻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메이크업보다도 어려운 게 기초 스킨케어가 아닌가 싶네요. 메이크업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씻을 때 진짜 귀찮죠. 자네 잘 씻나? 그냥 이상하게 조금만 이따 씻어야지 막 이러면서 계속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살짝 선잠 들면 자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안 돼요. 씻으셔야 돼요. 자, 처음 사용했던 양 그만큼만 사용해서 발라주셔도 충분하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적당량으로 알맞게 딱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벌써 예쁘죠? 선크림만 발랐어도? 네, 여기에서 이제 더 예뻐지는 업그레이드를 가기 위해 컨실러를 사용합니다. 따끈따끈한 신상. 중요한 건 여러분, 요거 비건이에요. 그래서 또 순합니다. 굉장히 순해요. 전체적으로 순해요. 왜냐면 화장이 많이 들어가면 순한 거를 미리 사용해가지고 방어막을 많이 만들어놔 주셔야지 피부가 그래도 피로함을 덜 느끼니까. 이건 그냥 제 피셜입니다. 이상하게 제가 어느 날부터 메이크업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자기 암시가 중요하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짜 효과가 있는데. 짠. 자, 여러분 요거. 컨실러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약간 좀 커버는 많이 되지만 피부가 무거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많이 사용하면 전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크서클이라든지 입 주변 어두운 거 이런 것만 조금 살짝 커버해주고 베이스 들어갈 건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조금 환해지는 느낌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베이스를 발라주면 되는데 저는 베이스는 쿠션으로 준비했어요. 요거 커버력이 너무 없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너무 두껍게 올라오지도 않는 그런 쿠션이면서 뭔가 약간 뽀송뽀송한 그런 마무리감을 가진 요즘에 사용하고 싶은 좀 그런 마음에 쏙 드는 쿠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에 딱인 것 같아서 요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발라보면 되겠죠? 이제 좀 움직여도 돼. 그니까 유진이 완전 얼음이야. 제가 얘 혼내고 막 때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얘가 맞으래도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잘똥잘똥 소리 이게. 맞아. 아니 우리가 이상하게 조용시키고 맞아. 아, 쿠션.
자,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우리 유진이가 아까 이야기해줬어요. 이 쿠션은 마스크에 안 묻는다고. 오, 근데 소량으로 진짜 넓게 발리는데? 밀착력이 좋구만. 그리고 되게 얇게 잘 발리네요. 자, 베이스를 이렇게 툭툭툭툭툭 해서 전체적으로 발라주신 다음에 아까 우리 커버한 눈 밑에 요런데 한 번 더 발라주고 입부분 요런데 자, 이렇게 톡톡톡 잘 두드려서 전체적으로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약간 마스크를 쓰면 밑부분은 전 너무 많이 해서 커버를 하면 오히려 나중에 마스크에 다 묻거나 벗을 때 조금 오히려 닦이고 막 이래서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쪽은 조금 많이 해서 커버하고 아래쪽은 살짝 일부러 더 가볍게 가는 편인데 바로 눈화장으로 들어갈 건데요. 오늘 눈화장은 요거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12호 웜 블렌딩 요 제품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이게 쿨이랑 같이 나온 거 아시고 있죠? 그래서 나는 쿨톤인데 뭐 써야 돼요? 하는 친구들은 쿨 블렌딩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메이크업 들어가시기 전에 눈을 감고 사실 이거를 뭐 닦아내주세요, 퍼프로 두들겨주세요, 뭐 이런 거 저렇게 하세요 하면 다 귀찮아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손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 훨 낫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설마 이것도 귀찮아서 안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화장에 크리즈가 생겨 막 이런 불만을 얘기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꼭 해주도록 할게요. 알았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눈을 한번 뜨고 감으세요. 답답하니까. 계속 감고 있으면 힘들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가장 밝은 색으로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냥 정리는 그냥 눈가 주변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티가 안 나니까 왜 하는데? 이럴 수 있는데 요걸 해주면 나중에 섀도우 색깔도 더 예쁘게 올라가고 눈가가 조금 더 정리가 돼서 아름답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약간 피치 같은 색깔? 내가 봤을 때 어머 이거 좀 화사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색깔을 이용해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자, 오늘은 컬러를 많이 쓸 건 아니기 때문에 눈 밑부분에 조금 더 밀도감을 쌓아서 자연스럽게 약간 농도 조절로 컬러감을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눈두덩이에 얼러줘. 눈두덩이에 얹어주신 다음에 언더에도 얹어주도록 할게요. 눈 뜨고 하늘을 보고 언더도 똑같이 쫙 얹어주세요. 오늘 언더는 근데 약간 두께감 있게 얹어주세요. 애교살만큼 다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진아, 눈 퍼스널 컬러 안 궁금해? 궁금한데 받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 네. 대충 알지 않나? 그치. 본인한테 맞아. 어울리는 색을. 당신은 뭐죠? 본인 비셜? 가을 웜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잘 몰라요. 그 여기서 막 오해할 바람. 다 잘 어울려서. 자, 다음은 조금 더 진한 컬러를 얹어서 밀도감을 조금 더 쌓아서 그윽하게 그런 연출을 해줄게요. 너무 진한 컬러 말고 조금 더 한 단계 더 진화된 요거나 요거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진해지는 게 싫어서 요 컬러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약간 쌍꺼풀 라인에서 눈꼬리 쪽으로만 발라주시면 돼요. 요쪽도 이렇게 눈꼬리 쪽으로만 살짝 붉은 기운 올라오면서 그윽해지게 눈꼬리 쪽으로 얹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속눈썹을 붙여줄 거예요. 본인이 약간 통짜가 좀 안 어울리는 눈이다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가닥 속눈썹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살짝 들어주신 다음에 속눈썹 넣어주시고 밀착시켜주신 다음에 자리 잡아주시고 이렇게. 자, 됐다. 이렇게 한 6개 정도만 붙여주시면 돼요. 짠, 됐죠? 자, 이어서 라인 그려줄 건데 라인을 전체적으로 다 그리면 너무 조금 딥해 보이고 다 답답해 보이고 어두워 보일 수 있거든요. 이제 봄이니까 좀 화사하게 가주기 위해서 라인은 앞뒤 쪽으로만 그려줄 거예요. 앞부분에 속눈썹이 있는 부분 전까지 눈매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브라운으로 잡아서 막 너무 진하게 독보적인 막 그런 라인을 그렸어요 막 이런 티가 나게 하지 마시고요. 브라운으로 자연스럽게 잡아주시면 돼요. 언더도 살짝 다 끝까지 이어서 가지 마시고요. 앞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끊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딥한 브라운 라이너를 이용해서 눈꼬리 부분 라인을 먼저 그려줄게요. 자, 눈꼬리 부분 눈 뜨시고요. 여기 끝쪽 부분에 살짝 라인이 따지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라인 너무 길게 그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만 살짝 그려주세요. 모양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있겠죠? 순한 이미지가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으로 처지게 그려주시고요. 난 캣츠아이가 좋은데? 이런 분들은 올려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전 진짜 이제 만인이 알 것 같은데 전 그냥 순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언더를 살짝 처지게 그렸어요. 여기 앞부분은 점막까지 채워서 라인 꼬리를 완성해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음영 라이너 이용해서 약간 눈 밑부분에 언더를 살짝 이렇게 언더를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인형같이 막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더에 마스카라도 얹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거까지는 좀 안 하고 이렇게 해줬고요. 눈 밑에 웃으시면서 애교 한번 이렇게 넣어주세요. 오늘은 막 펄 넣어서 애교 안 하고 그냥 음영 섀도우 자체에다 이렇게 라이너를 이용해서 애교를 그냥 만들어줄게요. 완전 뭐 속눈썹도 붙이고 풀메처럼 메이크업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이어서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은 오늘 막 너무 진하게 그리지는 않을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기 전에 한번 정리해주세요. 정리해서 눈썹 결을 살려주면 훨씬 더 좀 예쁘고 이렇게 청순하고 좀 또렷한 그런 느낌이 살아나니까 그리고 저 눈썹이 없어요 하는 친구도 빗어주세요. 그 요즘에 막 이렇게 발라주면 나는 거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아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런 건 너무 속설이니까 한 번 다 밀면 많이 난다는 이야기가 저는 어렸을 때 밀었다니까. 왜 여기 뒤에 전 뒤에 눈썹이 없었거든요. 근데 밀고 나서 눈썹이 났어요 진짜. 눈썹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기분 탓 아니에요? 아니 인정받았어 났다고. 믿거나 말거나 눈썹은 사실 본인의 모양에 맞춰서 그려주는데 이게 약간 좀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한 이런 느낌이 많이 살아나기 때문에 너무 성숙한 갈매기나 아니면 너무 인상이 진해 보이는 일자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 잡아주고 앞부분은 조금 풀어주는 그런 느낌을 해주세요. 앞이 만약에 너무 진하게 그려졌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스크류 브러쉬로 살짝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러면 색상이 조금 더 연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얼굴 라인 말고도 조금 입체감이 들어가면 예쁘겠죠? 그래서 눈 쪽에도 살짝 쉐입을 잡아줄게요. 그래서 저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조금 밝은 컬러 있죠? 밝은 컬러랑 이렇게 컬러를 살짝 믹스해주신 다음에 여기 바로 말고 눈썹 살짝 밑부분 있죠? 그 부분에다가 음영을 살짝 잡아줍니다. 이 부분에 음영을 잡아줘야 눈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자, 여기는 튀어나와야 되고 여긴 들어가 있죠? 거기 중앙 부분에다가 쉐딩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눈매가 깊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코끝도 살짝. 근데 여기 양옆까지 칠해주시면 유진이는 코가 조금 좁은 편이라 너무 화살표같이 날카로운 느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코 길이 쪽만 살짝 잡아주면 돼요. 근데 이건 다 똑같이 하시면 안 되고 내 코 모양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쉐딩을 넣어서 마저 얼굴 라인을 잡아줄게요. 쉐딩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쳐서 올라가서 여기 볼 중앙 부분까지 쳐주셔도 되는데 나 얼굴살이 좀 없어 이런 친구들은 여기까지 올라가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밑에만 살짝 쳐주세요. 그리고 나는 얼굴살이 좀 많아 이런 친구들은 여기까지 올라가 주셔서 얼굴 여기 라인 자체를 깎아주시면 예뻐요. 단발에게 어울리는 쉐딩이라기보다 그냥 얼굴을 홀쭉하게 만드는 그런 쉐딩이죠. 사실 근데 단발한 친구들은 얼굴형 자신 있는 친구들 아니에요? 단발병이 걸린 애들은 근데 병이 금방 낫잖아. 자르고 나서 되게 후회하고 붙임머리하고 퇴행락 됐다가 이제 붙임머리하고 그러니까 근데 단발이 어울리는 애들은 그걸 자르고 리즈를 만나잖아. 자 이렇게 쉐딩을 넣어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블러셔 들어갈 건데 저는 요거 미샤 코튼 블러셔 피크닉 블랭킹이라는 컬러를 준비했습니다. 약간 형광빛 또는 조금 오렌지 코랄?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 그래서 되게 상큼하게 팡팡 뛰는 좀 그런 느낌. 봄이 왔으니까 그런 느낌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자 어디에 넣냐면 여기 눈 밑에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살짝 올라가 줍니다. 이렇게 좀 귀엽고 상큼하고 발랄한 그런 이미지를 살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앞쪽으로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애플존까지 상큼한 컬러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반대편도 똑같이 고기 한번 발라볼게요. 여기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립만 남았는데요. 립은 두 가지 컬러를 레이어드 해주긴 할 건데 베이스 컬러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면서 입술 라인을 조금 블렌딩한 것처럼 없애주기 위해서 컨실러를 같이 사용해줄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조금 더 도톰하면서 조금 뭔가 약간 블러 처리해준 것처럼 결국은 예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조금 매트한 그런 컬러 사용해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립밤을 저희는 좀 많이 발라놨죠. 입술이 좀 건조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친구들은 미리 립밤 발라주시면 더 예쁘게 바를 수 있어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펴발라주시면 됩니다. 컨실러 이용해서 입술 외곽 속 색깔을 자연스럽게 없애면서 본인 베이스랑 잘 어우러지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입술 컬러도 이렇게 잘 펴서 발라주세요. 자, 마무리로 포인트 컬러를 입술 중앙 부분에 얹어서 마무리해줄게요. 포인트 컬러를 너무 진한 거를 얹어주시면 갑자기 조금 너무 으쌰워질 수 있으니까 포인트 컬러도 약간 잔잔하게 올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따뜻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핑크가 들어가 있어도 약간 그 안에 베이스 컬러 자체가 살짝 따뜻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입술 얇은 친구들은 안쪽에 포인트 주면 입술이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나서 오히려 더 입술이 얇아 보이고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술이 너무 얇다 나는 이런 친구들은 포인트 컬러를 조금 패스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럴 경우엔 베이스 컬러를 저희처럼 완전 이렇게 은은한 것보단 조금 더 색이 있는 걸 써주는 게 좋겠죠? 짜잔! 아!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막 그런 온갖 좋은 단어를 다 꾹꾹 눌러 담은 단발 여자 사람 메이크업을 이렇게 또 맞춰봤습니다. 우리 단발하고 싶은 친구, 단발인 친구, 또 단발을 해봐야지 했던 친구, 아니면 예전엔 단발이었는데 이런 친구들 모두 영상 보시고 예쁘게 메이크업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 여러분 구독해주세요.